이재명 대표 운세예요. 5월달 운세에 제가 굉장히 걱정되는 게 있었다는 게 바로 이거였어요. 사고는 아닌데 하여간 좀 그랬어요. 그게 이 국회의장 선거였어요. 윤석열 한동훈 다 나오네요. 국민들에게 재난지원금을 주는 거를 결정을 하는 것 같아요. 이재명 대표가 6월 달은 이재명 대표가 뭔가 하려고 했던, 추진하고자 했던 일을 그냥 취소해요. 포기하게 돼요. 포기하고, 어떤 진실이 좀 터져나와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시끄러워서 안 되겠다. 이걸 하지 말아야 되겠다 하는 그런 일이에요, 이거는. 그리고, 윤석열과 한동훈, 이 사람들로 인해서 굉장히 즐거운 일이 생겨요. 이재명 대표가 뭔가를 통과를 시킨다든지, 뭐, 특검을 통과시킨다든지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재난지원금을 어떻게 해서든지 주겠다는 그 노력을 굉장히 해요. 그런데, 그걸 실천을 하는데 싸움이 붙어요. 싸움이라는 건 구감당이나 그돈 주는 거를 싫어하는 사람들이 막 시비를 거는 거로 보여져요. 그리고 제가 5월 달도 이재명 대표가 굉장히 공격적으로 나간다 그러는데 6월 달도 그래요. 6월 달도 그러고 사람들을 이거는 해외 나가서 누군가를 만나는 건데, 해외 나가서 누군가를 만나게 되질 않을까. 그리고 뭔가에 좀 따를 수밖에 없는, 꼼짝 못하고 따라야만 하는, 복종해야 하는 어떤 그런 일이 좀 생기는데요. 그쪽이 원하는 대로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안, 약간 특검은 통과가 좀 되는 것 같아요. 똑같은 카드가 똑같은 자리에 나왔어요. 다른 카드로 썼거든요. 똑같은 카드예요. 똑같은 카드가 똑같이 샤플을 5분 정도 했어요. 이 카드를. 세상에. 이건 장시호든지 이 여자가 계속 사람들 리딩마다 이 여자가 나와요. 퀸 오브 완즈가. 이거는 장시호인 것 같아요. 아무리 봐도. 그 첼리스트는 아닌 것 같아요. 지금 현재 굉장히 큰 문제가 되고 있는 게 장시호죠. 이 사람도 계속 나와요. 워러사인 남자인데 굉장히 많이 나오는 거로 봐서는 아마도, 최재형 목사님이 이 카드. 이거는 고밀정, 아니, 박근혜. 박근혜도 이 카드고, 고밀정도 이 카드인 것 같아요. 고민정은 다음에는 떨어뜨려야 돼요. 우상호도 다음 절대로 서울시장 안 되게 해야 돼요. 홍익표 씨가 서울시장에 나온다 그러는데 차라리 그 사람이 낫죠. 둘이 나온다 그러면 홍익표가 훨씬 나아요. 우상호는 못 써요, 사람. 음흉해요, 음흉해가지고. 이재명 대표가, 엄청나게 많은 비밀들 터져나오지 않을까.
저 사람이 도와준단 말이에요. 저 킹 오브 컵스가 이재명 대표를 도와주게 될 거예요. 이거는 재난지원금을 풀게 되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게 돼요. 6월 달에는 성취하는 게좀 많게 될 거예요. 성취하는 것도 많고, 굉장히 많은 비밀들도 터져나오게 되고, 그리고 구감당이나 윤석열이나 이런 반대쪽에서 시비를 굉장히 많이 걸어요. 그리고 잠시도 숨쉴 틈이 없을 거예요. 일이 끝날까 싶으면 또 다른 일 생기고, 또 다른 일 생기고 이래서 조금 좋았다가 또 나빠지고, 이런 일도 자꾸 반복적으로 벌어지는, 운세가 꼭쭉 좋은 운세는 아니에요. 6월달 운세도 약간의 힘든, 뭐, 비난도 많이 받게 되고, 뒤에서들 국회의원들이, 수박들이 이재명을 소시탐탐 해코지하려고 한다고요, 6월달에. 고 밀정이에요. 믿으면 안 돼요, 절대로. 뒤에서 쑥쑥싹쑥싹 될수 있어요, 고 밀정이가. 보통 질이 나쁜 쓰레기가 아니에요, 고 밀정도. 헤쳐나가야 할, 해결해야 될 문제가 6월달에 정말 많아요. 굉장히 바쁠 거예요. 건강 조심해야 돼요, 이재명 대표는. 경찰이 한동훈은 담장처럼 쫙 쏴서 보호를 해주면서 이재명한테 하는 짓을 보세요. 사악한 것들이에요. 그리고 건강도 좀 그렇지만 이재명 대표가 경제적으로도 힘들어요, 사실은. 말을 안 해서 그렇지. 경제적으로도 상당히 힘든 시간 지내고 있어요. 힘든 시간 지나고 있고, 엄청나게 해야 되는 일, 어려운 일들을 맞닥뜨려서 아마 하나씩 하나씩 힘든 그런 시작을 하는 것 같아요. 이 89인은 생각이 없는 것들과 사악한 것들이 뭉쳐진 사악한 그룹 맞아요. 그런데 정청래가 방송에 나와서 그렇게 떠들어대고 그렇게 민주당을 계속 공격하는 것은 김어준과 작당해서 이재명을 죽이겠다는 생각으로밖에 안 보여요, 저는 지금은. 김어준이 이 싸움에 뛰어드는 거, 이것 자체가 문제가 된 거예요. 거기에 딸려있는 다른 유튜버들이 또 들러붙고, 그래서 추미애 의원을 막 부추기고, 자기들이 원하는 게 뭐가 있었는지 모르겠어요. 언제부터 추미애를 그렇게 자기들이 지지해줬다고. 그런데 그것만 있었으면 그냥 넘어갈 건데, 정성호를 김민석의 동생이라 그래요. 그런데 정성호 의원을 막 공격을 했단 말이에요. 도대체가 그 이유가 없는 거예요. 다 뜬금이 없어요. 왜 갑자기 추미애를 저렇게 띄울 이유가 없는 사람들이 막 띄우기 시작하고, 또왜 뜬금없이 정성호를 왜 이렇게 막 공격을 하면서 가만히 있는 사람을 물어 뜯었는지. 그러면서 그 와중에 우상호, 고밀정, 탁현민 이런 것들은 뒤에서 이런 짓들을 한 거예요. 김어준은 탁현민과 친한 자예요. 그런데 왜 추미애를 밀면서 한쪽으로는 이런 짓을 꾸몄을까? 생각해 보세요. 이재명 죽이기 한 거예요. 이재명 시끄럽게 하고, 어렵게 하고, 그리고 꽃인지 뭔지 여론조사 한다 그러면서 민주당 지지율이 뭐7% 빠졌다! 이러면서 그것도 웃기는 거예요. 꽃에서 지금 틀린 게 얼마나 많아요. 질문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나쁘게 보일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그런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김호준이. 죽으려고 발악하고 있는 거예요. 저짓 하면 안 된다 그랬어요, 제가. 근데 자기가 원하는 어떤 이해타산이 있는지는 모르지만 그 짓을
이루기 위해서 저렇게 한다면 저 사람은 굉장히 큰 벌을 받게 될 거예요. 사람은 누구나가 다잘 뿌리는 대로 거두게 돼 있어요. 이재용 보세요. 꼬락서니가 지금 어떤지. 차라리 그때 국민연금을 건드리지 않았으면 이렇게까지는 되지 않았을 거예요. 그 벌이라는 거는 벌을 받고 나면은 그게 다 감산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죄를 안 벗고 살살살 피해 다니니까 더큰 벌로 치는 거예요. 이렇게 추접스러운 얘기까지 다 나오고 글로벌 기업 CEO가 온 세계에 이런 게다 터져나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진짜 창피하고 수치스러운 일인가. 결국은 그런 벌을 받는 거예요. 체면 다 떨어지는 거예요. 이재명을 죽이겠다고 여기저기서 아직까지 포기를 못했어요. 아직까지. 양정철과 탁현민이 뒤에서 이수작질 안 했을 것 같아요? 그 뒤를 봐야 돼요, 항상. 아직까지 물고 뜯어요, 아직까지. 근데 이제 죄도 이재명이 뭐 나서서 정성호를 물러서지 못하게 했어야 됐다는 사람도 있고 여러 가지로 하는데 이거는 국회의장 문제가 아니에요. 언제부터 자기들이 그렇게 이재명을 생각해 줬다고. 그렇잖아. 이해가 안 되잖아요. 김모준은 586, 386인지 뭔지 그 떼거지더라고 한 편이에요. 근데 왜 추미애를 밀었을까? 그렇게 사람들이 싫어하는 추미애를 밀면서 시끄럽게 하는 게 목적이 아니었다면 이런 일이 벌어질 리가 없는 거예요. 이재명 대표만 힘들게 만드는 게 목적이었다면 이렇게 되죠. 자기네들 입장에서는 어느 누가 돼도 상관없어요. 추미애를 이용해서 슬슬 등 두들겨주면서 부추기면서 이거 부추기고 저거 부추기고 그런 짓도 할수 있었겠죠. 그래서 제가 날뛰고 설치지 말라고 한 거예요, 사람들한테. 여기저기 그냥 막 싸움에다가 기름에다가 막 기름을 붓고 이렇게들 한 거예요, 다들. 그 도움될 게 뭐가 있어요? 윤석열하고 그 사이에 김명신은 신나게 돌아다니고 또 그러면서 많은 것들이 또 덮였어요. 이재명 물어뜯는 사이에. 이 사람들은 우리가 처벌해야 돼요. 김어준이나 박시영이나 이런 사람들은 앞으로 서서히 하늘의 벌을 받기 시작을 할 거예요. 이런 식으로 자꾸 하면. 바른 생각을 가지고 하지 않고 자기의 이득을 챙기기 위해서 뭔가를 자기가 뒤에서 이루기 위해서 이런 짓을 하는 거라면 당장 멈춰야 될 거예요. 경고예요, 이거는. 하늘이 주는 경고. 김명신도 하늘이 주는 경고를 계속 무시하고 있어요. 굉장히 무섭게 칠 거예요, 걔는. 사람은 그렇게 살면 안 돼요. 항상 정도를 걸어야 돼요, 항상. 내 이익 같은 거더큰 대의를 위해서 내려놓을 줄도 알아야 돼요. 그런데 자기들 잘난 척만 하고 자기들 이해만 챙기고 다른 사람이야 다치건 말고 나라에 죽어서 자빠지건 말고 지금 다 이러고 있잖아요. 몇 사람 빼고 나면. 아니 이런 일에 있어서 순수하게 나라 생각하고 국민들 생각하는 마음 이외에 뭘 먹을 수 있겠어요? 이런 상황에서 나라가 지금 돛단배처럼 떠다니고 있는데 이게 말들이 돼요, 이게? 이런 짓 한다는 게? 어떻게 다른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내 이득이 뭐가 그렇게 중요한데요, 지금 이 상황에. 고민정은 반드시 떨어뜨려야 돼요, 다음에. 우상호는 정치판을 다시는 서성거리면 안 되고, 이 정치 평론하는 사람들도, 이번에 시끄럽게 한 사람들은 좀 거르고 봐야 돼요, 다들. 이쪽이고 저쪽이고 간에. 이것들이 힘을 실어주니까 더 의기양양해서 이 짓들을 하는 거예요. 이게 뭐 하는 짓들이야, 이게? 뭐가 중요한 건지도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정청래도 지금 법사위 나오려고 당대표 안 된다 그러니까 법사위 먹으려고 지금 잔뜩 침을 발라놓고 있다가 이러니까는 지금 저렇게 날뛰는 거예요, 지금. 박주민? 박주민이 또 법사위 나온다 그러고. 어떻게 인간들이 이 모양 이 꼴이에요, 다. 아. 이재명 대표가 진짜 한심할 거야, 속으로. 어떻게 인간들이 이렇게, 이거 그릇이 간장종지밖에 안 되나. 간장종지도 아니에요. 자녀로 인해서 굉장히 좋은 일 생겨요. 이재명 대표. 자녀로 인한 뜻하지 않은 좋은 소식이 좀 들어올 거예요. 굉장히 좋은 소식. 힘든 가운데서 어떤 도움을 받게 된다든지, 가정 안에 어떤 기쁜 일이 좀 생겨요. 집안에. 그런데 또 걱정되는 일도 좀 있어요. 좋은 일이 있는 반면에. 민주당원들이 되게 시끄럽게 할 거예요. 되게 시끄럽게 하고. 그렇지만 아마 6월달 좀 지나기 시작하면서 해결 다될 거예요. 되게 시끄럽게 하는 걱정스러운 일들도 많지만 아마도 또 다른 민주당 진실된 민주당 지지자 당원들이 아마도 많이 도와줄 거예요. 도와주고 이재명을 높이 세워주고 이재명을 지지해주고 이재명을 왜냐하면 이재명 밀고 나갔자는 지금 우리 아무도 없어요. 누가 할것 같아요 지금? 누가 민주당을 이끌어갈 수 있다고 생각해요? 다들 집밥그릇에 눈들이 지금 멀어가지고 있는 저 모질이들 빼고 나면 누가 남나요? 저 사람들 실체를 알고 나니까 너무 처참해요, 기분이. 4년 전에 제가 그랬어요. 정말 욕심이 단한 사람, 하나도 없는 사람이 정치판에 기웃거리겠냐, 제가 그랬죠. 정말 괜찮은 사람은 한2% 정도밖에 안 되는 거예요. 98%에서. 노무현이나 이재명 같은 사람들. 자기 이득을 좀 내려놔야 돼요, 지금은. 나라가 위중하잖아요. 여기까지. 이재명 대표는 괜찮아요. 좀 힘든 일들도 많고 책임지고 뭘 해야 되고 그런데 아이들 때문에 좀 기쁜 일이 좀 많은 것 같아요. 여기까지 이재명 대표 리딩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날짜는 5월 21일이에요. 한국 날짜로. 여기는 5월 20. 여기까지. 모두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